엄청난 재물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빚을 못 봤대요. 빚을 못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있는 사람이래. 42살인데. 아, 그래요? 일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마지막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신 건지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년서부터는 본인의 운기가 많이 바뀌어서 하는 일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요? 뭐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해줬지. 네. 나를 이렇게 밀어주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본인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목표라는 게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인데 그런 게 진짜 있으신 건지 아직 뭐 이렇게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 한 일을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거 무슨 일? 방송 쪽. 방송 쪽. 근데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끌어줘야 된다고 하거든. 네네. 그게 뭐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네네, 거는 네네, 맞아요? 네네,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 목표가 있대요. 지금 남 밑에서 계시는 거야? 아니면 아, 그렇죠. 지금은 직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목표라는 거는 내 거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하는 일을? 네네. 아, 능력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어두운 터널 안에서 갇힌 기분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남 밑에서 있어봤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내 거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점사가? 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런 계획은 없어? 지금은 세우진 않았는데 저 느끼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은 뭐 최근에 받기는 했었어. 근데 저 생각이 이제는 저도 뭐 해왔던 게 있으니까 저 생각은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 회사에서 스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해서는 이제 뭐 느낌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 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목표가 그거라는데요. 타고난 재물운이 있대요. 근데 남 밑에서 일을 하면 들어오는 돈은 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근데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 남 밑에서 일을 하면 그 재물이 들어오겠어? 내 거를 해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는 아니에요. 이번 네. 연도는 아니지만 내년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의 내 거에 대한 그런 운이 들어와요. 내 거를 차리는 운.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됐다고 나오는데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 거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뭐가요? 제가 하는 만큼 돌아오진 않고 네. 제가 베푼 만큼 모으질 않으니까 네.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슬럼프에? 슬프죠. 아니, 그냥 네. 해준 만큼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까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없는 거 제가 다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어깨가 무겁대잖아요. 왜 울라 그래 언니. 많이 지쳤구나. 환자 진짜 한 우물만 파다가 웬일이야. 근데 고생한 소름 돋냐 언니가 우는데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고 언니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한 만큼 그만큼 또 받은 얻어낸 노하우라던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내 거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생 조금만 해. 어? 그리고 언니 거 해야지 잘 될 것 같아. 많이 힘들었어? 제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지쳤구나. 진짜 지쳤구나. 저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아니야, 언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많이 잘 따른대. 근데 다만 내가 다 걷어들여야 되고 챙겨야 되니까 힘든 거지.
있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힘듦과 과정들이 언니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내 거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 말고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귀인운이 분명히 들거든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귀인이 나서서 본인이 생각만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 네, 제가 왜 자꾸 왜 내년에 한다는 말이 자꾸 나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언니. 진짜 하게 되면 와? 우리 집? 와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챙겨야 되는 사람 먼저 또 해야 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못 만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래. 그러면 그 안에서 귀인이 나서서 언니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대. 그럼 내년에 사업체를 차리던가 내가 뭔가 일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도움 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언니가 일을 하는데 심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솔직히 안 그래? 나 지금 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욕밖에 안 먹게. 저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그러니까 욕먹고? 저만 다들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진짜 부담되겠다. 사람들이 나는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더를 더를 원하니까 대체 더를 뭐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일단 이렇게 점사 나와.